Drum beats.안녕하세요, 리시입니다. 오늘은 1월 한 달간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전시 컨텐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국현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루이스 부르주아의 개인전 유칼립투스의 향기입니다. 이번 전시는 1월 한 달간 관람 가능하십니다. 먼저 전시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 루이즈 부르주아라는 작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해외여행 중에 박물관을 방문했었을 때 이런 작품이나 이런 형태의 예술작품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대답이 예스라면 아마 그 작품 오늘 소개해드릴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Tapestry Restoration, 한국어로 번역하면 직물 복원업에 종사 중인 어머니와 직물 박물관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랑스에서 태생하고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이어가며 예술활동을 진행해왔던 루이스 부르주아는 명성있는 미술사가 로버트 골든워처와 혼인 이후 골든워처의 활동지였던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녀의 예술활동의 주요지를 미국으로 전향하게 된 여성 작가입니다. 루이즈 부르주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렇게 거대한 예술 작품들, 설치 미술품들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르주아는 예술가 생애 동안 드로잉이나 회화, 판화 등 다양한 매체들을 오가며 예술의 미디엄의 경계를 허문 작가입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파리의 소르본대에 입학하여 처음으로는 수학과 기하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수학과 기하학이 주는 수의 정직성과 완벽한 질서에서 가장 큰 평온을 얻곤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미술학도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부르주아가 가장 믿고 따랐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부르주아는 이 시기를 계기로 파리로 이주하여 미술 공부에 열중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다양한 미디엄으로 예술작품을 이행했던 만큼 그녀의 작품이 내포하는 주제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정생활, 가족이 주는 의미, 성, 신체, 그리고 죽음과 무의식, 이러한 테마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겪어왔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혹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 행위인 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그녀의 초기, 중기작에 속하는 작품들에는 어릴 적 어머니의 죽음 후 아버지의 외도 과정을 목격하며 성장해온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분노, 미움 등의 내면의 불편한 감정들은 부르주아의 초기 작품 활동의 근원이 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후기작으로 접어들수록 그녀의 작품에는 부친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벗어나 모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에 담긴 작품 활동들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마몽이라는 거미 작품 역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치 미술품입니다. 알을 가득 품고 있는 어미로서 표현된 오브제는 외부로부터 이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나타나며 실을 뽑아내며 집을 짓고 사는 거미의 인생처럼 가족들을 위해 직조공장에서 다양한 직물들과 실을 어루만지며 생활한 부르주아의 어머니의 삶을 투영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직물들과 그녀의 옷감에서 떼어낸 옷감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패치워크들을 선보이는데요. 이들은 설치 미술로서, 책으로서 보여집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도 판화 위 커버로서 이용된 천과 그 위에 그녀의 이름을 자수로 새겨놓은 작품들을 서너 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 아들의 어머니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시각으로서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성공한 예술가로서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유칼립투스의 향기라는 제목은 루이즈 부르주아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전시의 이름은 이번 전시에 포함된 루이즈 부르주아의 개별 작품명 The Smell of Eucalyptus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젊은 시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의 병세 호전을 위해 유칼립투스 잎을 약재로 사용했다고 하며 이는 추후 작가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를 상징하며 작가의 노년기에 두드러지는 모성 중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시된 8점의 설치 작품들을 제외한 39점의 작품들은
모두 종이 작품군으로서 소프트 그라운드 에칭 작품입니다. 전시의 주축을 이루는 작품들은 Turning Inward, 내면으로라는 시리즈물인데요. 현재 국제갤러리에서 소장된 작품들은 그녀의 생애 마지막 10년간 만들어낸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가는 1930년대 후반부터 출판업에 종사했던 벤자민 시프와의 협업으로 그림과 판화를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1940년대 설치미술 창작활동에 집중을 하느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던 분야였습니다. 수십 년간 판화 작업을 멈추고 있었지만 시프의 열렬한 격려에 힘입어 1988년 일러스트북 출간을 목적으로 다시 시작하여 2010년 그녀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된 그런 분야인 셈이죠.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도상, 낙엽이나 식물을 연상케 하는 곡선들은 추상과 반추상의 모티브를 딴 형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러한 식물의 형상은 성장과 만물의 재생산의 구상으로 야기되지만 인체는 대자연에서 피어나는 피조물의 일부이다 라는 Destructions of the Father, Reconstructions of the Father, 아버지의 파괴와 아버지의 재건이라는 기고문 겸 인터뷰의 한 인용구처럼 인간의 상징성이 배어난 형상으로 해석됩니다. 판화의 형상들이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그려진 선들과 무엇인가를 연상시키는 형태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성질과 인지된 취약성들을 내포한다 라며 The Complete Print and Books, 완전한 프린트와 서적이라는 책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처음 루이지 브루자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 제가 3-4년간 패션 모델로서 런던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많이 방문했었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스페셜 전시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었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믿고 보는 갤러리라는 생각이 늘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상설 전시 또한 늘 봐도 항상 좋아 정말 자주 발걸음을 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전시관이 바로 루이지 부르주아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녀를 위한 특별관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그녀의 작품과 마주하게 되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표상된 작품 자체의 형상은 그다지 유쾌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패치워크로 둘러싸고 있는 직물들의 색감이 우리 인체의 색깔과 비슷한 옅은 핑크톤 혹은 깅엄 체크로 예쁘게 둘러싸여 있는 붉은색 톤의 옷감이었는데 그 작품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오묘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쁜데 예쁠 수 없는 작품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여성의 시각으로 경험한 사회의 현실과 어린 시절 부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폭발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다양한 형상의 작품들은 단단한 철근과 구리부터 부드러운 소민형까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예술관은 또 한 명의 프랑스 출신 미국 작가 니키드 상펠을 항상 떠오르게 하는데요. 추후에 그녀에 대해서도 한번 후기 남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그 붉은색 톤으로 가득 찬 수채화 작품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 국제갤러리의 전시에서는 그런 작품과 직접적인 패치워크 설치 미술품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담이라 언급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할게요. 제가 런던에서 활동하며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 중 하나가 지금 현재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시몬 루샤라는 브랜드인데요. 시몬 루샤는 여성복 브랜드이고 오티쿠뚜르의 작품성을 방불케 하는 그런 기성복 브랜드입니다. 텍스타일 전단부터 니팅, 엠브로이드, 비딩 모든 면들을 다 브랜드의 아틀리에 내부에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운이 상당히 좋게 제가 영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시몬과 함께 다양한 매체 그리고 여러 시즌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덕분에 디자이너와 그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분들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요. 시몬의 의상을 입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이 루이즈 부르주아의 상관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직접적으로 디자이너 분들께 이 아티스트 루이지 부르주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몬이 2006년 컬렉션을 데뷔를 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영감을 받았던 분이 바로 루이지 부르주아이며 특별히 좀 더 구체적인 작품으로는 마몬과 셀 작품에서 상당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는데 실제로 테이트 모던에서 루이지 부르주아와 시모나 로샤의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담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아래에 링크로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루이지 부르주아는 그녀의 창작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 아티스트로 남았다고 합니다. 좀 더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얘기를 함께 하면서 시몬이 언급한 또 한 명의 아티스트였는데요. 시몬 자체가 아일랜드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베이스는 영국이지만 아일랜드에서 태생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그녀가 굉장히 동경하고 항상 큰 영감을 받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로서 아일랜드 출신의 프란시스 베이컨을 꼽습니다. 사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은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굉장히 기괴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녀의 작품이 나타내는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느낌과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듯 상당히 오묘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실제 마운트 스트리트에 위치한 그녀의 샵에서 이전에 데이지드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에 걸려있었던 베이컨의 삼면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스태프 등과 그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났는데 디자이너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그 작품이 대대로 물려온 작품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완전히 진짜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랬으니까 대대로 물려오고 있는 작품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만큼 멀리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 한번 남겨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루이지 부르주아에 대해서 꽤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시를 하니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녀의 판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는 영상 남겨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 작가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나는 예술이나 루이지 부르주아라는 작가는 잘 모르는데 패션에 조금 관심이 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서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역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단의 링크 세 번째와 네 번째 참고해 보시라고 주소 남겨놓아 볼게요. 그녀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전시였지만 전시명이 남긴 메시지, 작가의 어머니가 딸에게 남기고 간 여운과 그녀에 대한 기억인 유칼립투스의 향기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루이지 부르주아의 작품 세계를 마주하시고 그녀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묘하고 고유한 분위기를 마음에 담아오시면 참 좋을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랜덤 타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